안녕하세요. 앤섬 태거즈 문수인입니다.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. 내일은 드디어 대회 첫 경기하는 날이에요. 솔직히 떨려서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이길 수 있겠죠? 제발 이겼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만약에 지더라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했거든요.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핸섬 타이거즈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응원과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신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,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, 잘하는 모습,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킬레스건염 다친 거는 거의 다 나았고요.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더 빨리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은 좋은 경기,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핸섬 태거즈만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정말로 파이팅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들 잘 자요. 네, 안녕하세요. 핸섬 타이거즈의 넘버 13 막내 유성원입니다. 오늘은 이제 리그 전날, 리그 첫 게임 전날 밤이죠. 이제 핸섬 타이거즈 촬영을 하고 왔어요. 패턴 플레이도 새롭게 다 숙지하고, 네, 다 같이 모여서 호흡도 맞춰보고 했는데, 이제 드디어 내일이 첫 게임입니다. 와, 평소랑은 다른 약간 긴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평소와는 약간 다른 이 심장의 느낌인 것 같아요. 평소랑은 되게 다른데, 내일 우리 형들이랑 진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. 형들이랑 뭐 사실 이기면 정말 더할 나위 없겠지만, 혹시 지더라도 정말 좋은 게임,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기대 많이 하고, 정말로 마음 쏟아가면서 한 저희들의 작품이니까요. 네, 시청자분들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게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자겠습니다.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, 내일 꼭 좋은 결과 있도록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드디어 내일이 시합입니다. D-1일. 뒤늦게 합류해서 여러 가지 정신도 없었지만, 그래도 많은 훈련 그리고 또 실패를 겪어오면서 많이, 저 또한 공부가 많이 됐었고, 이제는 내일이 진짜 본격적인 시합,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는데, 내일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선수들 그리고 감독님 지도 아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, 가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꼭 1승을 거둬서 1승이 2승이 돼서 또 2승이 또 좋은 결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까지도 시합 전날인데 이렇게 같이 훈련해 주시고, 또 조이 매니저도, 또 우리 서장훈 감독님도 함께 이렇게 오늘 늦게까지 했는데 감사한 마음 안고, 네,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. 핸섬 타이거즈 파이팅입니다. 리그가 열리고 내일 드디어 경기도 교육청과 첫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. 내일 경기가 끝나고 저희 표정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내일 경기 끝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웃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
형들 그리고 감독님 고생하신 만큼 꼭 보답 경기로서 보답해드리고 싶고요. 정말 핸섬 타이거즈 형들 그리고 감독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마지막. 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시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. 여기는 저희 반려견 몽이고요. 네. 아, 핸섬 시작한 지 저희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내일 드디어 리그 경기를 하는 날이에요. 사실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했는데 알았어. 이제는 조금 설레이는 것 같아요. 내일 시합인데 다들 다치지 말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드라마 막 찍고 단편 영화도 찍고 예능도 같이 하느라고 많이 연습도 참여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형들도 그렇고 모두 다 땀 흘린 만큼 강아지가 갈라고 하네요. 뒷모습 말고 앞모습 보여줘야지 뭐. 근데 왠지 우리 잘할 것 같아요. 우리는 또 실전파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파이팅해서 해봐야죠. 내일 형들, 동생들, 우리 헨타즈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. 떨려요. 아니, 안 떨려. 떨려요. 안 떨려. 하지만 내일 굉장히 또 떨리겠죠. 하지만 그 떨림이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고 싶은 게 떨림이니까 안 떨리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. 네, 적당한 긴장하고 집중하고 잘해서 내일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씻고 자야죠. 내일 체력관리 위해서. 근데 못 잘 것 같아. 패턴 계속 생각하고 움직임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짐 싸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핸섬 타이거즈 화이팅. 네, 오늘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이렇게 집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저를 위해서 또 장 작가가 잘 먹어야지 또 잘 뛸 수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저녁 밥상을 이렇게 또 차려주셨네요. 잘 먹고 오늘 좀 푹 쉬고 내일 이제 리그 첫 경기인데 제가 가장 취약한 좀 그 자리 잡는 거나 뭐 패턴도 다시 한번 좀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좀 그리면서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 하고 좀 다시 한번 좀 영상도 보면서 좀 네. 컨디션 조절하고 네. 네, 첫 경기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잘할게요. 내일 첫 시합인데 기분이 어때? 일단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진짜 우리 팀원들이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고 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내 느낌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일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되게 지금 힘이 막 나고 근데 진짜 이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한 만큼 그냥 딱 내 몸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일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기분도 지금 뭔가 이 기운도 좋고
모르겠어요. 이렇게 뭔가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최초로 이제 이런 기분으로 또 하니까 너무 아 내일 이기면 어떡하지?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가지고 주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되게 되게 하나가 돼 있어. 오늘 아까 전에 이런 비유가 있었거든. 젓가락이 하나가 있으면 빡! 부러뜨리기가 쉽잖아. 근데 젓가락이 뭉탱이를 부러뜨리기가 어렵잖아. 지금 우리 팀이 그런 상태. 그래가지고 너는 어떨 것 같아? 오빠가 열심히 한 거 열심히 했잖아. 너 살짝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지. 맞지?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맞지? 좀 놀래긴 했어. 내가 막 뭐지 이 정도 오빠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지. 방송 농구 선수인 줄 알았어. 내일 진짜 농구 선수로서 첫 시합이야. 나도 기대된다. 하여튼 뭐 응원 많이 해주고 기를 막 줬으면 좋겠어. 지금 오자마자 이렇게 맛있는 또 오늘도 연습 끝나고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찾아줘가지고 고맙고 일단 이긴다. 이길 거야. Let's go. SBS